안녕하세요. 게임 직목 전문 겜노이입니다. 오늘은 가장 쉽게 리버시티 걸즈2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운타운에 있는 북서점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면은 다운타운 바로 오고요. 위로, 그 다음에 왼쪽 외쪽에 오면은 북서점이 바로 있습니다. 북비스트로죠. 정확하게는. 북비스트로로 일단은 오세요. 북비스트로 오고 나면은 이곳에서 살수 있는 책이,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서. 자, 지금 보면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 어떤 무기가, 특정 무기가 부서지지 않는 책이에요. 지니고 있으면 그만큼 강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부서지지 않는 전제 조건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펀트랙션 책을 추천합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이고 성능이 좋고 리치가 괜찮은 무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십시오. 대시를 하고 X 버튼을 연타하세요.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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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보이세요? 전진하면서 가는 모습? 앞으로 레버를 입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X 버튼을 계속 누르면은 적이 히트한다는 전제 조건 내에서는 계속 대시 상태가 연결되기 때문에 전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대시를 하고 앞으로 연타하는 거예요. 아이고, 터져버렸네요. 아이고, 실수.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기를 들고 앞으로 대시하고 있는 도중에 앞으로 하면서 계속 지금 미끄러지듯이 계속 나가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애들 죽이는데 몇초안 걸립니다. 아무리 센 적도 이 콤보 한 방이면 대부분 죽습니다. 황당하죠? 대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앞으로 하면서 적을 맞았다는 전제 조건에서 X버튼 연타입니다. 이 연타만 제대로 하면 게임 내 모든 스테이지에 있는 적들을 대부분 별다른 고민 없이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도중에, 아이고. 도중에 좀 맞아서 떨어뜨리면 다시 주우면 돼요. 어차피 무기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부서지지 않는 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부서져요. 원래 강한 무기지만 대부분 무기들이 부서지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요런 렌치를 써도 됩니다. 다른 무기로 해도 되는데 배트나 이런 거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렇게 약간 공장이나 약간 작업에 쓰이는 이런 용도의 무기는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삽이에요. 초반에 바로 얻을 수 있고 매우 강력합니다. 자, 보이세요? 적 잡는 속도 보이세요? 자, 사용 방법 다 아셨죠? 그러면 이게 정말 여러 플레이 아무 데서나 다 되는지 제가 실전 플레이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온라인 코옵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어떠십니까? 계속 나가죠? 적이 히트한다는 조건만 있으면 무한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이 계속 삽에 닿습니다. 심지어 삽면 뒷면에도 계속 닿아요. 자, 보세요. 보세요. 금방 죽습니다. 캐릭터 적을 잡는데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삽은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책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쉬운 규칙이 어딨습니까? 자, 보세요. 누구든 걸리면 삽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대시만 하시면 돼요. 대시 공격. 복잡한 커맨드, 막 이런 콤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휘두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의 유일한 단점은 뭔지 아세요? 보스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만 빼면은 보스전까지 가기에 충분한 자금도 벌수 있고, 수많은 적들을 아무런 고민하지 않게 30비트, 40비트, 50비트 해서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편해요. 보세요. 그냥 시작, 이렇게 쭉 뻗어있는 스테이지는 그냥 밥입니다, 밥.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기다렸다 일어날 타이밍에 다시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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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쉽죠? 삽, 삽. 복잡하게 옆에 지금 마리안이 열심히 콤보를 쓰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빨리 적을 제압하고 있는 건 저죠? 그냥 필요 없습니다. 끼어서 콤보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하고, 그냥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보세요. 간단하죠? 삽이 원래, 아, 이렇게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삽이 부서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냉큼 다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삽지옥을 보여주시면 돼요.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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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혼자 할 때도 충분히 통하고,
여럿이서 할 때도 통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혼자 할때 쓰시는 게좀더 편해요.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리버시티 걸즈 2 미세 꿀팁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나요? 사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귀찮은 반복 스테이지들을 아주 빨리 클리어할 수 있고 그만큼 빠르게 돈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0분이면은 몇 천이 아니라 거의 한 5천, 6천까지도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이제 이 반복하는 스테이지들에서 짜증을 좀 느끼셨다면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내시는 방법 감히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더 좋은 꿀팁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제 유튜브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찍먹 공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리버시티 걸즈 2 재밌게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